구호고쇼 백반토론. 우수석은 잘했나 보소. 예. 음악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됐던데 우수석이 그 국감에 나올까요? 아이고,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 지금은 무엇보다도 안보가 중요한 때입니다. 아.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뭔가 좀 그렇게 그 우리를 흔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 이렇게 좀 이렇게 단합 어. 그런 걸로 이제 어떤 그런 이 초딩적 협력을 초당적이겠지. 아, 당. 당이구나. 예. 당 초당적 협력. 알죠, 알죠. 초당.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그 보면은 초딩들이 협력을 또 더 잘 해주니까요. 그 외려 어른들이 말들을 참 안 들어가지고. 그럼 어른들도 초딩자도 하면 되지. 애를 다루듯이 하면 되지. 예, 그래서 그러고 있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제 아무튼 안보를 위한 단합과 협력이 예,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 안보 앞에 여야 없다. 아니죠. 응?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안보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어. 예,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 한 달 전에 안보 앞에 여야 없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건 한 달 전이죠.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야가 있더라고. 여는 여. 야는 야, 아. 엄연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안보가. 그렇죠. 아. 예, 안보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고 제가 하자는 대로 이제 가야죠. 하자는 대로? 예. 그 하자는 대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력하게 어떻게? 북한에 고통을 줄 정도로 이 강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강력한 방식이 뭔데 그게?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해봐야죠. 아,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얘기는 해봐야 되니까. 확성기를 몇 개 더 사? 강력한 걸로. 성능 좋은 걸로 하죠. 응? 예, 물론 뭐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핸드폰 푸는 건 어떡해, 핸드폰. 삐라 뿌리듯이 북한에 핸드폰을 막 풀어. 배터리가 근데 막 빵빵 터져, 막 폭탄처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나도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답답하니까, 오직하면은.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 스스로 좀 더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 근데 스스로 전사권은 없죠? 예. 그 우리 영토를 향해 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를 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은 그 핵이 한 발이라도 우리한테 날라오면 그 자체는 우리도 끝장이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야죠. 그렇지, 안 돼야 되지. 예. 안 돼야 되는데 왜 맨날 이런 막 자극적인 말로 막 공포 분위기는 더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잘하는 거라 보십니까? 대응책은 없지 말이야. 맨 그냥 말폭탄만 뻥뻥 터뜨리고. 아니, 대응책이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는 불순 세력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 그거 봐요. 있잖아요. 이렇게. 있네. 대응책 있네. 있다니까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그 불순 세력은 정확히는 누굽니까? 친일파? 친일. 아, 너 있겠구나. 비민주적인 사람들, 그지? 그것보다는 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가장 그럼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게 누굴까? 경제망쳐, 애교망쳐, 지진이나 늑장대응. 지금 에? 그런 질문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아, 역시 안보가 최고지 뭐. 입으로 하는 입 안보, 입 안보. 어때, 입 안보? 입은 안보를 말할 때랑 밥을 먹을 때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